My name is Guy, and I live in Free City. 매일매일 반복되는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임 속 NPC 가이. 그가 살고 있는 게임 프리시티에서 게임에 접속한 플레이어들이 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짚라인을 타며 로켓런처를 날리고 거대한 탱크가 뒤에 지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건 이 게임 속 세계에선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게임 속 NPC인 가이. 아니 그러고 보니까 NPC라고 이름도 진짜 대충 지었네. 아무튼 NPC인 가이에게 길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플레이어들에게 맞거나 차에 부딪히는 일쯤은 그냥 일상 다반사. 가이는 이 게임 속 세상인 프리시티의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NPC입니다.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출근해 똑같은 도장을 계속해 찍는 게 그의 일이죠. 그런데 그때 가이의 은행에 갑자기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동료와 잡담까지 나누는 여유까지. 알고 보니 가이가 일하는 은행은 이 게임의 플레이어들에게 현실에선 할 수 없는 은행 강도 짓을 하라고 만든 일종의 퀘스트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처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던 가이는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가이는 그녀를 부르며 따라가 보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가이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데 성공합니다. What are we looking at? Who are you? We ran into each other the other day. NPC 가이가 반한 플레이어 몰로두프걸. 화염병이란 이름처럼 화끈한 이 여자는 이유 없이 끌리는 가이의 완벽한 이상형이었죠. Everybody down on the ground. Everybody except you. 그러던 어느 날 몰로두프걸은 왜인지 가이에게 이 세계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Put these on. Oh, fine. Oh my god. 그렇게 몰로두프걸이 건넨 안경을 낀 가이의 눈앞에 펼쳐지는 신세계. 이 안경은 플레이어들의 게임 진행을 돕는 플레이어들만의 아이템이었죠. There's no easy way to say this. This world, it's a video game. You're not real. 그렇게 가이는 몰로토프거를 통해 자신이 단지 게임 속 NPC에 불과하던 걸 알게 되고. Hey bud, you ever think that there's gotta be more stuff we do day after day? 그제서야 가이 자신이 은연 중에 느꼈던 위화감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Everybody down on the ground!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가이는 Today's gonna be different. Hi. God, this isn't you. You don't do this, man. Maybe I do. 짜여진 코드를 거스르고 은행을 털러온 플레이어를 죽이게 됩니다. That man is dead. 그렇게 죽인 플레이어로부터 빼앗은 안경을 써보는 가이. 평생을 NPC로 살아온 가이에게는 보이지 않던 게임으로서의 프리시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신과 자신이 살아온 세계가 진짜가 아니란 걸 알고 현자 타임 C게 온 가이. Buddy, if we're not real, doesn't that mean that nothing you do matters? I am sitting here with my best friend trying to help him get through a tough time. Now if that's not real, I don't know what is. 친구 버디의 말에 가이는 비록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과 친구들 그리고 몰로토프거를 만난 이 세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가이는 몰로토프걸에게 또 다른 사실을 듣게 됩니다. And it's full of bad guys. We need you to be the good guy. I'm sorry. 이에 가이는 프로그래머인 몰로토프걸 밀리와 그의 친구 키스의 도움을 받아 프리시티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플레이어들에게 맞서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가이라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대충 이름 붙여진 평범한 NPC는 자신의 세계를 구하기 위한 히어로가 된 것이죠. 무법천지 막장 게임으로 알려진 프리시티의 이러한 신선한 착한 컨셉 캐릭터의 등장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This character in the video game Free City has been turning heads by being the good guy. Who is blue shirt guy? You're absolutely right. Who is he or she indeed? 그런데 가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올라갈수록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프리시티를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회사의 사장 엔투안이었는데요. I'm a rule breaker. I'm a rattle chicka snake. This loser is ruining the game, man. I don't care if he's Arnold freaking Schwarzenegger. Terminate. 엔투안은 그를 죽이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써보지만. Wow, get it up. Is that a Glock in your pocket? No. What? It's two blocks. 가이와 몰로토프걸 이 두 사람의 케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엔투안은 프리시티의 서비스를 강제 종료하려 하는데 I have two days the game is gonna shut down. You, this whole city, they'll be gone. What if we can save it?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낱 NPC에 불과했던 가이는 히어로가 되어 자신의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낱 NPC가 자신의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세상을 구하고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라이언 레놀즈의 상상 초월 엔터테이닝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프리가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영화 프리가이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인 2020년 7월 여름 개봉 예정이었는데 뭐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로나로 인해 그해 12월로 개봉이 연기되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우리 로나, 결국 프리가이의 개봉은 해를 넘겨 마침내 드디어 2021년 8월 11일로 개봉일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이 영화 주연 배우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데드풀로 우리들에게 친숙한 라이언 레놀즈. 뭐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라이언 레놀즈가 프리가이는 지금까지 내가 작업한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영화다라고 직접 밝혔다 해요. 라이언 레놀즈 본인 피셜로다가 기대도 좋다는 얘기겠죠. 참고로 라이언 형, 형 한국 왔을 때 직접 해준 사인 아직도 잘 보관하고 있어요. 뭔가 너무 성의 없어서 가짜 아니냐, 주변에서 하도 그래서 그 자랑 못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몰로토프걸 처음에 누군가 했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역할이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못 알아봤네. 저에게는 부부의 세계에서 국민 향연으로 나왔던 여다경의 영국 드라마 원작 버전 나쁜 기집애 케이트로 익숙한 배우 조디 코머가 이번 작품에서 라이언 레놀즈가 연기하는 가이와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는 몰로토프 걸로 등장합니다. 조디 코머는 산드라우와 함께 킬링 이브에서 주연을 맡아 26살의 나이로 에미상에서 최연소로 여우주연상까지 받은 배우입니다. 현재 20대 여배우 중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그런 배우죠. 영국 드라마에서 주로 활동한 배우인데 그런 조디 코머가 영화 첫 주연작으로 라이언 레놀즈와 호흡을 맞추고 배역 이름부터가 몰로토프 걸, 직역하자면 화염병 여자, 그만큼 화끈하시다는 거지. 아, 이런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가상의 세계에서 살던 존재가 자신의 세상이 가상의 공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트루먼 쇼를, 게임 속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또 주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디 플레이어 1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을 주요 소재로 했던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는 많은 오마주와 이스터에그들이 보였는데요. 제4의 벽을 마음대로 넘나든다는 설정에 마블 캐릭터 데드풀을 연기하는 라이언 레놀즈가 게임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찍는데 심지어 배급사가 디즈니? 당연히 이번 작품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숨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먼저 예고편 초반에 등장하는 가이가 차 두 대에 연속해 충돌하는 장면은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조블랙이 교통사고 당하는 장면을 오마주한 장면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예고편의 초반 짐 라인을 탄 플레이어가 쏜 로켓 런처에 맞고 건물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지르는 비명, 이 비명은 1951년에 나온 영화 북을 울려라에 처음 등장하여 그 이후로도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에서 가장 유명한 이스터에그로 쓰이고 있는 빌헬름의 비명이죠. 그리고 예고편의 후반부 남녀 주인공이 함께 서로 마주본 자세로 오토바이를 타며 여주인공이 뒤로 쌍권총을 난사하는 건 톰 크루즈와 카메론 디아즈 주연의 영화 나이 앤 데이의 오토바이 추격신에 대한 오마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고편에서 찾은 건 이 정도지만 본편에는 아마도 더 많은 이스터에그와 오마주들이 숨어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MCU 작품과 그 랜턴에 관한 건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영화의 악역인 랜턴을 연기한 배우가 토르 라그나로크를 감독하고 그 영화에서 코르그로 등장했던 타이카 와이티티이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벌써 데드풀과 코르그가 프리가이 예고편을 보고 올린 리액션 영상이 공개되었고 라이언 레놀즈가 본인의 흑역사로 여기는 바로 그 랜턴 영화에 타이카 와이티티도 조연으로 함께 출연했었죠. 예고편을 잘 보면 타이카 와이티티가 연기한 앤트원의 손에 큰 반지를 끼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반지를 통해 그 랜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넷플릭스 시리즈인 기묘한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라고도 생각해요. 이 영화 프리가이의 감독인 숀 레비의 대표작이 바로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이고 기묘한 이야기에서 스티브 역으로 나왔던 배우 조키어리가 밀리의 동료 프로그래머 키스로 등장하니까요.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의 팬서비스 차원으로 게임 속 괴물로 데모그로군이 잠깐 모습을 비출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진짜 이스터에그 보나 올까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네요. 진짜 너무 기다려지는 작품이었는데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개봉이 1년이나 미뤄진 이 작품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프리가이 이건 진짜 꼭 보세요. 뇌피셜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재밌을 거라는 것도 그냥 뇌피셜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려 라이언 레놀즈 본인 피셜 지금까지 한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라이언 레놀즈가 기대해도 좋다고 말하는 그런 작품이라고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나에게도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가슴 뭉클한 메시지까지 담은 라이언 레놀즈의 엔터테이닝 액션 블록버스터
아 이건 못 참지. 8월 11일 개봉하는 프리가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이 영화만큼은 꼭! 꼭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